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효성 TNC 되겠고요. 코드번호 298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9일 오후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자, 효성 TNC 마이너스 1%대 좀 빠져서 69만 1000원 기록하고 있네요. 뭐 효성 TNC 안 그래도 최근에 상승폭 컸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윗골이 거의 달리지 않고 꽉 채운 양봉 들어와줘서 추가적인 상승 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뭐 오늘 그냥 조정 정도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러면 내일 또 시세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효성 TNC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다른 이야기까지 좀더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효성 TNC 카카오 프렌즈 친환경 위에 손잡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친환경 섬유 리젠을 카카오 프렌즈에 공급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친환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사업 동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그러면서 친환경 섬유 리젠을 카카오 프렌즈에 공급하면서 앞으로 뭐 친환경 이야기 나올 때또 이야기 좀 들을 만한 그런 좋은 재료 또 하나 추가되는 건지는 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카카오와 같이 협업, 뭐 협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납품의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스판덱스 제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었던 종목입니다. 효성 TNC. 뭐 여기에 뭐 황제주 뭐 100만 원을 뭐 넘은 주식은 한 종목뿐이라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100만 원 이거는 뭐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여기서 30만 원까지 더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30만 원이. 그러면 거의 지금 가격에서 한40% 이상 상승한다고 봤을 때 거의 50%인데, 시총이 한 5조 정도?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석유화학 공업 회사들이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크긴 해요. 이런 전망치 내놓는 것도 뭐 이상하지 않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6% 7%에 가까운 상승세 나와주죠. 이게 뭐 비단 효성 TNC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하나 TK 케미칼, TK 케미칼 역시도 지금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라맥스 관련주, 신풍제약 좋은 모습 보여주고, 뭐 렘데시비르,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콜드체인 이런 것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다 시세에 많이 잘 줬습니다. 잘 줬었고, 뭐 애플카 마그나 이슈도 끊이지 않고 있죠.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해서도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판 뉴딜이로는 태양광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관련주들 조금 반등 주고 있고, 뭐 좋은 모습은 이어가고 있어요. 증시 자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갑자기 하락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이 정도 하락폭은 저는 충분히 좀 조정 정도의 건전한 느낌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효성 TNC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60만 원 넘어서 75만 원대까지는 상승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부진함이 길어지거나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65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매물대를 지키면서 상승세는 가져가 줄것 같다. 근데 이게 빨리 반등이 나올수록 우리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증시 하락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금호석유가 딱 그랬거든요. 그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쭉 올리다가 이때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침체가 있었어요. 아마 이쪽 매물대에 몰려 있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이쪽에서 다시금 상승세를 좀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아마 경영권 분쟁이 없고 어떤 리스크 포인트가 전혀 없었으면 꾸준히 우상향했을 종목이거든요. 일단 효성 TNC도 뭐 이런 악재는 없지만, 우리가 늘그 시나리오를 짤 때요, 어느 정도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것은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65만 원대 이 포인트 꼭 지키는지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효성 TNC 오늘 하루만 볼거 아니고 내일은 좀 상승세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한시매님 40, 50, 60, 70만 원 목표 내놓을 때마다 오바다 그랬는데 훌쩍 뛰어넘었네요. 아유, 댓글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훌쩍 뛰어넘었는데, 앞으로도 그래도 상승세 좀더 이어갈 가능성 크니까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초청 종목 2021년 눌러 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